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놓고 한국과 프랑스가 맞붙은 가운데 체코 현지에서 프랑스 전력공사와 러시아 간 협력 관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체코는 1968년 프라하의 봄 사건부터 냉전 시대까지 소련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 현재까지 러시아에 대해 큰 반감을 안고 있는데요. EDF와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체코 입장에선 좋게 보일 리 없을 겁니다. 프랑스 EDF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양국의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두 회사의 협력은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고 공동 연구와 기술 교환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2010년 로사톰과 EDF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당시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MOU는 연구개발, 핵연료 분야 협력 및 기존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협력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며 양국 산업 현장 방문 등 경험 교환과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로사톰과 EDF는 제3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원자력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의 협력 관계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2년이 지난 지금도 프랑스 EDF는 로사톰과의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EDF는 여전히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계속 수입하고 있으며 EDF 자회사인 프라마톰은 로사톰과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화물선 발티스키 202호가 프랑스에 농축 우라늄이 들어있는 실린더 25개를 싣고 왔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번째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울린 보이어 프랑스 그린피스 활동가는 이것은 프랑스 핵산업이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과 우라늄을 거래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다라며 프랑스가 전쟁 중에 러시아와 핵무역을 계속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체코 언론도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체코 언론은 최근 EDF는 러시아 원자력 산업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계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EDF 프라마톰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거대기업 로사톰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로사톰과 중국의 CGN을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입찰 경쟁에서 배제시키기도 했죠. 최근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는 등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 많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코가 러시아에 격분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인데요. 1968년 소련 군대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 프라하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운동을 무력 제압했습니다. 이 사건은 체코인들에게 반러 감정을 심어줬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사건 이후 반러 감정은 더욱 고조됐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한편 체코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km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17일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